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리라이프의 훈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일은 뭐냐면요, 규카트 산도입니다. 규카트 산도. 규카트라는 거는 일반 한국말로 하면은 규가 그 소고기잖아요. 그래서 그 돈까스의 소고기 버전. 그 다음에 산도라는 건 샌드위치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소고기 카스를 가지고 만드는 샌드위치.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꼭 진짜. 그리고 오늘은 아주 간단해요. 뭐 뚝딱 해가지고 만들 텐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나? 굉장히 유명한 건데 제 영상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제 냉동실에 보니까 소고기가 아주 와규? 와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와규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레시피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 이 레시피를 가지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상 역대급 샌드위치를 한번 먹어보자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냉동실에 있더라고. 이게 언제 사는 거야? 보세요 마블링. 야, 요거 와규입니다. 와규. 그리고 두께가 좀 애매해요 여러분. 너무 얇은 것도 아니고 두꺼운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튀길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레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살을 어느 정도 익혀서 먹는 거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얇게 해가지고 두 개 이렇게 튀길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소금 후추 해놓을게요. 소금 후추 이 기름이 많은 거라 좀 약간 강하게. 이대로 일단 작업 끝. 자, 그 다음에 식빵입니다. 샌드위치니까 요거 살짝 구울게요 먼저. 좀 푹신푹신한 빵 사왔어요. 요거 미리 구워놓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두께도 애매한 걸 사왔네. 너무 두껍다 이거. 아 진짜 어떡하지. 좀 자를게요 여러분. 요 정도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저 고기하고 좀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 요거 굵게요 이거는. 자, 그럼 여러분 빵 구울 동안에 소스 만들게요. 소스 타레 레시피 요거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먼저 우스타 소스, 그 다음에 벌꿀, 머스타드, 그 다음에 케찹, 마늘. 예, 이렇게 요거면 돼. 아마 다 가정에 있는 거 아닌가? 글쎄. 그리고 굳이 여러분들 뭐 요거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뭐야 마늘 같은 거 없으면은 꿀도 없으면 설탕으로 맞추시고, 요거 두 개는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스타하고 케찹하고 요게 메인입니다. 거기에다가 단맛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센트 향,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만드는 건 조금 약간 달달한 느낌이에요. 원래 저 규카트라는 게 원래 저기 소고기가 달달한 게 잘 맞아요. 왜 소고기 스키야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기가 많은 거는 단맛이 잘 맞거든요. 왜 갈비 같은 것도 그렇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달달한 느낌으로. 그리고 비율도요 어려운 거 없어요. 보세요 진짜 뚝딱. 케찹 하나 둘 세 개 모질라면 저가니까. 그 다음에 우스타 소스도 3개 하나 둘 셋. 이 우스타 소스가 좋은 게 뭐냐면 웬만한 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스타 소스 하나쯤 집에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리 응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꿀 하나 꿀은 2개 그 다음에 머스타드는 요런거 요거 알죠? 이 튜브 머스타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알 들어있는거 작은 술로 두개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 다음에 마늘은 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넣으면 되겠다. 마늘은 찐마늘 하나.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거 빼먹었네. 가장 중요한거 블랙페이퍼. 요게 들어가야 맛있어요 여러분. 요거 좀 넉넉히 넣으세요. 요거 한 1g? 1g은 안되겠다. 그냥 대충 요정도 좀 듬뿍 넣는다 싶을 그런 느낌으로. 아 너무 많이 만들었나 이거? 된 것 같다. 맛있어요 굿 이런 느낌.
자 그럼 여러분 빵가루 묻힐게요. 이렇게 해서 빵에다 싸먹는데 빵가루 튀기는 게 참 재밌다. 그죠? 재밌다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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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 한 반 남았네요. 양 잘 조절해 가지고 만드죠. 요 정도 하려면 제 레시피 한 반 정도 하면 딱 될 것 같아. 반? 요 남았어요.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여러분 먹었습니다. 야 장난입니다. 지금 향이 야 빨리 먹자 빨리 먹어. 이거 프리미엄 삿포로 무알콜 맥주. 자 이쪽부터 먹을게요 여러분. 이야 이거 진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진짜 맛있어요, 진짜. 뭐지? 고기가 녹아. 완전히 익었는데도 되게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럽다. 야, 여러분, 이게 절묘합니다. 제가 만든 이 타리 있죠? 소스. 소스하고, 이 고기 맛이 절묘해요. 진짜 역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약간 좀 달달한 맛이 그 다음에 그 우스타 소스 있잖아요. 우스타 소스하고 케첩이 들어가니까 또 그 두 개의 밸런스. 우스타 소스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깊은 맛 있잖아요. 그거 케첩이 갖고 있는 약간 산미 그거랑 딱이에요 진짜. 그리고 소스를 빵에다 바름으로써 약간 그 아삭아삭함을 즐길 수 있는 그 튀긴 빵가루의 그 아삭아삭함. 그리고 마늘이요 은근히 조금 향이 있어요. 이 향이 또 고기하고 진짜 잘 맞는다. 야 짱이다 짱. 진짜 맛있어요.
빵도 푹신푹신해요. 보세요. 푹신푹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와규 있잖아요. 와규가 이게 랑크가 되게 높은, 되게 비싼 고기여서 이게 원가가 얼마야? 이거 팔면 진짜 한 3천에는 받아야 되겠다, 하나에. 되게 비싼 고기예요. 그래서 감칠맛이 장난 아니고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이거는 끝에 남긴 거. 진짜 맛있어. 이 고기가 부드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 있죠? 귀때기라 그러나? 요거 있는 게 좀 난 것 같아. 괜찮다, 요거도. 약간 그 귀때기 모서리에 식감도 있기 때문에. 야. 고기가 압골인데 압골. 야. 야. 야, 그리고 후추가 액센트가 되게 좋아요. 후추랑 마스타드. 진짜 액센트. 짜이다. 잘 먹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배불러. 맥주까지. 야, 이거 진짜 배불러. 이걸 원래 둘이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았어. 아, 그리고, 야, 요게 소스가 여러분, 요거 먹다 보면 느낀 건데, 약간 스파이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거 어린 아이가 이제 먹을 경우에는 후추만 빼면 아주 좋아할 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요거 진짜 맛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후니아디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